안녕하세요. 김기동 한자입니다. 요즘에 여러 군데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그렇게 지역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핵무기가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위력이 있는 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우주 천체의 충격파 무기입니다. 우리가 그 핵무기도 엄청난 위력의 그 충격파가 있지만은, 그것보다도 우주에서, 우주 공간에서,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충격파를 이용해서, 세계의 눈, world eye, earth eye, 그러니까 지구의 눈, 세계의 눈을 전부 다, 싹 쓸어버릴 수 있는 핵무기보다 더 월등한 충격파로 우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. 그래서 우주 전체의 대혼란이 오면서 우주 전체의 파편의 비가 1년 내내 쏟아질 수 있다. 그리고 우주 천체의 핵 충격파를 이용하든지 무슨 강력한 충격파를 이용해서 우주 공간에서 진행한다면은 인공위성에 있는 여러 가지 무주 위성, 유주 위성, 각종 그 쓰레기 위성 이런 걸한 번에 다 쓸어버려서 정찰 위성이든 상업 위성이든 기상 위성이든 전 세계의 모든 위성은 제로 상태로 싹 쓸어버리고, 그다음에 우주 천체라고 하면은 그 행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성, 은하, 혜성, 운석, 운석 이런 거 전부 다그 우주 공간에서 그말만 만유 인력을 이용해서 질서 있게 그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걸 심하게 충격파를 주게 되면은 그 우주 천체의 모든 천체들이 대혼란이 오면서 충돌과 모든 것이 대할 혼란이 오면서 충격파에 의한 분진이라든가 파편이 지구상에 1년 내지 3년 내내 비같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. 그게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무기가 될수 있다.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중계방송 전쟁할 때 전부 다 정찰 위성을 이용해 가지고 다 보고 있잖아요. 그게 완전히 싹 쓰러져서 없어진다면은 지구상의 모든 눈은 까막눈이 된다. 소경이 된다. 어스 아이가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되고, 전 세계는 까막눈이 될수 있다. 그러한 것을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. 내가 오늘은 좀더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게 가능합니다. 그래서 너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